Bonjour à tous. 자, 오늘 2강인데요. 1강의 그 리듬에 맞춰서 자, 1강에선 뭐 송공세이 하는 거였죠. 지금 2강은 accepte, refuse 해서 그 공세이 하는 거나 뭐 propose 하는 거, 제안하는 거에 대한 답으로 accepte, 받아들이거나 refuse, 거절하거나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자, 하나하나 나갈게요. 바로 자, on y va. Je suis invité au mariage de Christophe Dubois. Je n'ai pas de cavalière. Accepterais-tu d'être ma cavalière? C'est dans 15 jours. 자, je suis invité 하면, j'ai invité 하면 내가 초대한 거고요. Je suis invité 하면 내가 초대를 받은 거죠. 자, 수동태니까 être invité 하면 내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에? Au mariage, 결혼식에. 그죠? Mariage는 le mariage에서 남성 명사예요. 누구 결혼식이냐면 크리스토프 듀부아라는 사람의 결혼식에 초대받았어. 아시겠죠? 자, je n'ai pas de cavalier. 자, 여기서 모르시는 단어 cavalier 모르시겠죠? cavalier. 자, 여성형이고요. 지금은 cavalier 하면 남성형은 cavalier겠죠? cavalier. 자, 발음 좋죠? 자, cavalier. cavalier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뭐 기수, 말 탄 사람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선 파트너란 뜻이에요. 파트너. 자, 파트너를 불어로 또 있어요. 불어 발음 partner. partner가 파트너인데 뭐 같은 뜻이에요. cavalier. 그래서 여자는 자, 남자는 이렇게 mon cavalier, 여자 파트너는 ma cavalier 이러시면 되겠죠. 자, 그냥 partner를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cavalier라고 그랬죠. Je n'ai pas de cavalier 하면 나 근데 동반자가 없어. 나 파트너가 없어. 같이 가주라 이런 거죠. 자, accepterais-tu d'être ma cavalier 하면 accepte 동사, accepte 동사의 조건법 현재죠. 자, 여기서 용법 뭘까요? accepte 해투 하면 야, 너 좀 받아들여 줄래? accepte 해 줄래? 하니까 demande 볼리죠. 자, 예의 발은 요구죠. 그죠? 부탁인 거예요. 나 좀 해 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accepte de infinitive 항상 accepte infinitive가 나올 때 그냥 못 오고요. 전치사 de를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Être ma cavalier 무슨 뜻이에요? 내 파트너가 돼줄 수 있겠니? 내 파트너 돼주는 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겠니? 승낙해 주겠니? 이런 뜻이겠죠. C'est dans 15 jours 하면 15 jours 15일이죠. 15일. 보름 후야. 자, 일주일, 이주일 단위를 지금은 뭐 윈스맨, 두스맨 이렇게 쓰지만요. 얘네들도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일주일은 위주라고 그랬어요. 8일. 8일. 일주일을 8일이라고 그랬고요. 2주일을 14일이라고 안 그러고 15, 15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름처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냥 뭐 say, don't, do, man 뭐 이런 식으로 잘 쓰거든요. 15, 자, 2주 후야 뭐 이런 뜻이죠. Il se marie avec qui? 자, se marie avec. 이거는 초급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기본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결혼하다 그러면 영어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전치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se marier avec quelqu'un이에요. se marier avec quelqu'un. 자, 똑같은 뜻 있다 그랬죠? épouse 동사가 있는데 épouse가 영어의 marry 같은 형태로 쓰이죠. 그래서 그냥 전치사가 없이 그냥 바로 사람이 와요. épouse quelqu'un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se marier avec quelqu'un, épouse quelqu'un.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누구랑 결혼하는데 이랬죠. 그랬더니 크리스틴 듀몽 자, 이 여자 이름을 댔더니 그 다음 반응이 Avec Christine Dumont Ah, je suis désolée de décevoir Mais Christine et moi, on est fâchés depuis des années C'est une fille que je ne supporte pas Il va falloir te trouver une autre cavalière 자, 지금 상황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뭐냐면 크리스틴 듀몽이랑 결혼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반응이 Ah, je suis désolée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안 가 이런 거야 지금 미안해 나 못 가겠어 왜냐하면 자 je suis désolé 한 다음에 뭐 때문에 미안한 거든요 자 je suis désolé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죄송했을 때는 vraiment을 가운데다 넣어주세요 je suis vraiment désolé vraiment désolé vraiment 정말 really 이거죠 vraiment 이렇게 써요 je suis vraiment désolé 이렇게 쓰는데 정말 미안해요 근데 뭐 때문에 미안하다고 할 때는 전치사 de를 쓰시면 돼요 자 de décevoir 자, décevoir는 실망시키다예요. 너를 실망시켜서 미안해. 이거죠. 너를 실망시켜서 미안해. 자, décevoir 동사인데 이거의 PP형이 déçu이거든요. 자, déçu로 잘 쓰는 표현.
나 실망했어. 자, 나 실망했어. 에트르 동사 쓰십니다. Je suis déçu. 여자가 말했을 때는 이렇게 발음은 똑같지만, 그죠? Je suis déçu. 나 실망했어 이런 뜻이에요. Décevoir. 너를 실망시켜서 미안해. 자, mais Christine et moi, Christine이랑 나는 on est fâché. 우리 둘다 화났어. Fâché가 화났다는 뜻이에요. 자, 일강 시간에 아주 화났다는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 furax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건 더 화난 거고 fâché는 그냥 화난 거예요. 자, 그래서 fâché 한 다음에 거기 괄호하고 es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 옹이라는 단어는 옹은 우리란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라는 뜻을 그냥 편하게 쓰려고 만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네 뭐 예를 들어서 오네 뭐라고 그럴까요? 에뛰디언. 자, 우리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옛날엔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됐나요? 뭐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10년, 20, 10년, 15년 이 정도 됐을 텐데,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남잔지 여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s를 넣던지 es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요. 우리가 여학생으로만 돼 있는지 남학생이 한 명이라도 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fâché, es는 뭐예요? 여자잖아요, 둘 다. 크리스틴이랑 지금 이 여자랑. 자, 그래서 on est fâché. 우리는 둘다 화났어. 우리 화났어. 이거죠? Depuis des années. 몇해 전부터? 그죠? 몇해 전부터? 자, depuis는 since니까. 몇해 전부터? 우리 화나 있어. 절교한 상태인가 봐요. C'est une fille que je ne supporte pas. 자, je ne supporte pas 알아두세요. Je ne supporte pas가 뭐냐면 나 진짜 못 견디겠어요. 참아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Supporte가 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synonym 동의어 써놨죠. Accepte, tolere. 자, 받아줄 수가 없어. Tolere, 참아줄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je ne supporte pas. 이거 잘 쓰겠죠? Je ne supporte pas.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뜻이에요. Je ne supporte plus. 못 참아. 자, 내가 참아줄 수 없는, 내가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여자애야. 이런 뜻이죠. 세크 용법, 강조 용법이에요. 내가 참아줄 수 없는 건그 여자애야.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냥 제대로 된 문장으로 만들면 je ne supporte pas une fille 이거죠. 자, il va falloir te trouver une autre cavalier 하면, 자, trouver 이상하죠? 왜 뜨가 있어요? 그죠? il va falloir trouver une autre cavalier 같은데요. 그죠? 다른 파트너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 이 뜻이죠. 자, il va falloir는 falloir 동사, il faut의 근접 미래형이죠. 그래서 뭐뭐 해야 될 거야. 자, 미래형이고, true의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될 거야. 근데 뜨가 붙으면요. 대명동사로. 자, 거기 있죠. se trouver quelqu'un 또는 se trouver quelque chose 해서 무엇을 찾다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찾다, 스스로 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너 스스로 네가 다른 파트너 찾든지 말든지 그래야 될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쫙 읽고 넘어갈게요. 다음 에피소드로요.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셔도 돼요. 같이 시작할게요. Je suis invité au mariage de Christophe Dubois. Je n'ai pas de cavalière. Accepterais-tu d'être ma cavalière? C'est dans 15 jours. Il se marie avec qui? Christine Dumont. Avec Christine Dumont. Ah, je suis désolée de te décevoir, mais Christine et moi, on est fâchés depuis des années. C'est une fille que je ne supporte pas. Il va falloir te trouver une autre cavalière. 됐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다시 돌려보시고 돌려보시면서 따라해보세요. 자, 다음 에피소드 넘어갈게요. 짧죠? Je sais que tu cherches une voiture, je vends la mienne. Si tu veux, on peut l'essayer? 쉽죠? 여러분들. 초급에서 보시던 단어들이에요. 자, je sais que. 자, 그 이하를 알아요. 이 뜻이고. Tu cherches une voiture? 하면, cherche 동사는 아까 나왔던 trouver 동사랑 다른 점이 trouver는 결과라고 그랬어요. 발견한 상태. cherche는 과정이죠. 찾는 도중이에요. 발견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찾고 있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 차인데 찾고 있는 거, 너가 차인데 찾고 있는 거 알아. 차를 살려고 구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이 뜻이죠. Je vends la mienne. 자, la mienne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죠? la mienne가 뭐였죠? 관사 붙었으니까 명사겠죠? 자, 뭘까요? 소유 대명사. 그죠? 소유 대명사요. 자, 그래서 소유 형용사랑 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voiture니까. 자, 내 voiture를 팔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voiture 여성이니까 목마매 중에서 마. 그죠? ma voitur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뀌면 여성이니까 라 붙이시고, 자, 내 거죠, 내 거. 내 거는 미앙 하면 남성, 여성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만약에 차가 많았어요. 차가 많았으면 레 미엔느 이렇게 여성 복수로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른 주봉 마바듀 이걸 받은 거죠. 라 미엔느 내 거 파는데 시듀 네가 원하면 온프 레세이에 자 엘 아포스트로프가 뭘까요 여기서? 온프 에세이에 뭘까요? 마바듀 이거죠. 내 차 타볼래? 우리 같이 차 타볼까? 이 뜻이죠. 에세이 트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타보고 옷집에서도 옷 입어보고 뭐 그런 뜻이죠. 에세이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너가 원하면 우리 차 같이 타볼까? 이 뜻이고요. Je ne sais pas trop quoi te dire. D'un côté, la mienne ne marche pas trop mal, et de l'autre, j'aimerais avoir quelque chose d'un peu plus puissant. 자 여기서 Je ne sais pas trop. Je ne sais pas trop는요. 자, 너무 몰라 이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확실히는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때 쓰냐면 확답을 해줄 수 없을 때 이런 말을 잘 써요. 지금 차를 사러 오는데 약간 난처한 것 같아요. 친구니까. 사기 싫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별로 그렇게 흔쾌하진 않아요. Je ne sais pas trop quoi te dire 하면 자, quoi 하면 의문사고요. 동사 원형 오면 의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과가 무엇이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너한테 뭘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난처한 거죠 지금. 내가 너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지금 확실히 말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 쓴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자, 넌꼬떼 그 다음에 뒤에 드로트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넌꼬떼 드로트 하면 한편으로는 늘로트, 다른 한편으로는 자 그래서 늘로트 다음에 꽃대가 생략됐겠죠. 넌 꽃대, 늘로트 꽃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 그래서 이유를 댄 거죠. 이 난처한데 막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라미엔 느 막슈빠 자 라미엔 느 막슈빠까지는 내 차가 잘 안 굴러가 잘 작동을 안 해 이건데 트로 말이니까 너무 말은 지금 나쁘게 이런 뜻이거든요. 비앙의 반대말이에요. 너무 나쁘게 막쉬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고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좀 그런 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타겠다는 거죠. 핑계 되는 거죠. 라미엔느 막슈바토 말 뭐 그렇게 잘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에 들로트 다른 한편으로는 쟈므헤 아브아 겔크쇼즈 자 뭔가를 갖고 싶대요. 어떤 것을 갖고 싶대요. 자 어떤 것이냐면 거기서 엄푸플리는 괄호 하시고 퓨성만 생각하세요. 퓨성. 자, 퓨성은 뭐 힘이 더 좋은, 파워 있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좀 더 파워 있는 것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엄프 프리 하면 프리 퓨성 하면 비교급이죠. 더 파워 있는. 엄프 조금 더 파워 있는 이렇게 되죠. 조금 더 파워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싶대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것이라는 건 뭐 부하적 종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깰크쇼스 다음에 형용사가 올 때는 그냥 오면 안 되고요. 전치사 드를 넣으신 다음에 남성형 단수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깰크쇼스트 퓨성 지금 남성형 썼죠? 깰크쇼스트 퓨성트 쓰시면 틀려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갈게요. 같이 읽으세요. 표시해 놓은 엑스프레스용 잘 기억하시면서요. 자, Je sais que tu cherches une voiture. Je vends la mienne. Si tu veux, on peut l'essayer. Je ne sais pas trop quoi te dire. 자, 합치면 Je ne sais pas trop quoi te dire. D'un côté, la mienne ne marche pas trop mal et de l'autre, j'aimerais avoir quelque chose d'un peu plus puissant. 됐죠? 마지막 문장 다시 읽을까요? D'un côté, la mienne ne marche pas trop mal et de l'autre, j'aimerais avoir quelque chose d'un peu plus puissant. D'un peu plus puissant. 발음 안 되시죠? 꼬이시죠? D'un peu plus puissant. 연습하세요. 자, 세 번째 에피소드 넘어갈게요. Voilà, comme c'est bientôt la fin d'année. Je pensais que nous pourrions fêter ça autour d'une bonne table. J'ai un copain de lycée. 기네요. 자, 잘라야겠네요. 자, une bonne table까지 할게요. 자, voilà, voilà는 원래는
여기 있어요. Here you are.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자, 여기 있어요. 뭐 여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voila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할말 없을 때 써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2번 에피소드까지 했죠. 그런 다음에 정리할 때 3번으로 넘어갈 때 voila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정리하는 의미예요. 별 뜻은 없어요. 자, voila 이제 자기가 얘기 시작하는 거죠. Comme c'est bientôt. 자, 곧. bientôt는 곧이니까. La fin d'année? 한 해의 마지막. 그죠? fin이 end예요, 영어에. 그러니까 뭐 연말이라는 거죠, 연말. 자, 곧 연말이야. 연말이라서, 자, 꽃무. 꽃무가 여기서는요, 원인을 나타내요. 뭐뭐 같이 이게 아니라 원인이에요. 자,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죠.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원인이에요. 자, 이렇게 꽃무가 원인으로 올 때는 문장의 뒤에 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항상 문 두에 와야 돼요. 앞에 와야 돼요. Je pensais que, 내가 생각했었어. 그 야를, nous pourrions fêter. 자, fêter는 fête, 파티란 뜻이죠. fête, 축제 이런 뜻인데, 그거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파티를 여는 거, 축하하는 거,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pourrions 하면, pouvoir 동사의 뭐죠? 자, 미래형은 뿌홍이고 미래형 아니에요. 뿌리용은 미래형이랑 비슷한 조건법 현재죠. 자, 조건법 현재인데 여기서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 그죠? 불확실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페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기 생각에. 불확실한 거죠. 페테 싸. 싸는 뭐예요? 라팡 다네겠죠. 그죠? 연말에 이렇게 파티할 수 있을 거라고, 놀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디서요? autour d'une bonne table. autour de 하면 어디 어디 주위에 이런 수거예요. autour de. 자, 좋은 테이블 주위에서 이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좋은 장소에서 그냥 좋은 장소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fête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j'ai un copain de lycée qui vient d'ouvrir un restaurant sur la place du marché. 여기까지 할게요. 자, j'ai un copain. 꽃빵은 그냥 친구. 암이랑 똑같은 뜻이죠? 친구. 근데 어떤 친구? 늘 리세니까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가 봐요. 꽃빵 늘 리세?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이죠? 자, 리세는 남성 명사고요. 여성 같이 생겼는데 남성 명사고, 꽃빵 들 리세에서는 관사 없어요. 왜냐면 한 덩어리의 의미잖아요. 그죠? 연결된 의미라서 없어요. 꽃빵 들 리세.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자, 걔가 어떻게 됐어요? 관계되면서 끼로 연결했죠? 끼 vient d'ouvrir un restaurant. 하면, venir de가 뭐였죠? aller infinitif는 근접 미래라서 뭐뭐 할 거야. 그 가까운 미래였고, venir de infinitif는 근접 과거였죠? 막 뭐뭐 했어. 반대 뜻이죠. 막 뭐뭐 했어. 그러니까 막 문을 열었어요. 뭐를요? un restaurant. 레스토랑 하나를 개업한, 막 개업한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 이렇게 되겠죠. 자, 왜 끼가 됐냐면 그 뒤에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꽃빵 들 리세가. 그죠? 선행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끼를 써야 되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끼를 쓰셔야 돼요. 그 개업한 친구가 있는데 어디다 했대요? Sur la place du marché 하면 marché가 시장이란 뜻인데 뭐 과일 파는 시장. 시장의 광장에다가.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그냥 이름인 것 같아요. 지명인 것 같아요. La place du marché라는 marché라는 광장에 그 레스토랑을 개업한 것 같아요. 자, 그 친구, 그런 친구가 있대요. 자, 넘어갈게요. Je pourrais lui demander de nous réserver la salle. 자, 뭐예요? 룸을 하나 예약할 수 있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쌀이 방이죠, 방. 자, Je pourrais lui demander. 자, 이것도, pourrais도 확실하진 않아요. 자기가 demander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생각에 뭐 추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조건법 현재 썼어요. 자, 그에게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demander à quelqu'un de infinitif였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 하기를 부탁하다, 뭐 요구하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 예약해 주는 거, 그죠? 우리 예약할 수 있게, 우리에게 방을 하나 예약할 수 있도록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뜻이죠. En plus, je suis sûr qu'il nous fera un prix d'ami. 대충 눈치채셨죠? 자, 무슨 뜻인지. 우리랑 똑같네요, 얘네도. 그래서, 자, 친구가 있으니까 좀 싸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en plus 하면, 게다가,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en plus, 또는 de plus 하시면 돼요. 제가 안 썼죠? 자, en plus 또는 de plus. 똑같아요. de plus, en plus. 이렇게 하시면, 게다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더 이제 그 내용을 첨가할 때 쓰시면 돼요. En plus 잘 써요. En plus, je suis sûr. 자, 나 확실해, 확신해. 뭐 이런 뜻이죠. sûr. 그 이하를 확신한대요. Il nous fera un prix d'ami. 자, faire un prix d'ami. 뭐요? 친구 가격으로 해주는 거니까 싸게 해주는 거죠. 아는 사람이니까. 자, 이거는 그냥 친구 그 프리라는 그 친구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이 표현 말고 그냥 보통 쓰는 표현은 프리 해조나블. 자, 그럼 뭐예요? 이성적인 가격이니까 뭐죠? 괜찮은 가격이죠. 안 비싼 가격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해조나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은 가격으로 해줄 거예요. 자, 이걸 바꾸면 fair en prix raisonnable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for 하는 지금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니까 어떻게 되냐면, 왜 미래 시제를 썼냐면요. Je suis sûr 하면 확신하는 거죠. 나 진짜 확신해.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내 친구가 진짜 싸게 해줄 거야. 이런 내용이니까. 자, Je suis sûr 그 다음에는 뭐 접속법이나 조건법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미래를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랑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안 깎아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조건법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뉘앙스가 바뀌는 거예요. 조건법을 쓰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확신하는 거죠. 싸게 해줄 거야. 이 뜻이고. Qu'est-ce que vous en pensez? 자, qu'est-ce que vous en pensez? 정말 정말 잘 쓰는 표현이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뭐 문법이 어떻든지 간에 이해를 못하셔도 외워두시면 활용하실 수 있어요. Qu'est-ce que vous en pensez? 하면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 그거가 뭐냐면 앞에 말한 내용 몽땅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pensez de quelque chose 하면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수거거든요. 그래서 de 이하의 거, 뭐 이하 뭐였죠? 앞에 나온 내용들 전부 받은 거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를 통틀어서 전치사 드 이하 것을 엉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엉으로 받아서 동사 앞으로 넘겨줬죠. 그래서 Qu'est-ce que vous en pensez?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반말로 하면 Qu'est-ce que tu en pens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Qu'est-ce que tu en penses? 자, 그다음 Qu'est-ce qu'on ferait sans toi, Jacques? 자, 이거 중요한 건데 지금 뭐냐면 느낌표 찍혔어요. 물음표 아니고 너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탄문 같은 거예요. 약간 반어적으로 쓴 거예요. 너가 없었다면 우리가 뭘 하겠니? 이런 거죠. 그죠? 너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싸게 좋은 페트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Qu'est-ce qu'on ferait sans toi 하면 여기서 ferait는 자, 바로 위에 줄에 fera랑 비교해 보세요. fera는 futur simple였고요. ferait는 conditionnel présent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가 없었다면 이 가정이죠, 가정. 여기서 가정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너가 있어요, 지금. 그죠? 자크가 있으니까 반어적으로 가정을 한 거죠. 네가 없었다면 우리가 뭘 하겠어. 이래서 여기 후에 조건법 현재 쓴 거예요. 이포테세요. 용법이. 자, Qu'est-ce qu'on ferait sans toi, Jacques? 약간 엔토나시용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Alors, on y va quand? 그럼 우리 언제 갈까? 그죠? 언제 가? 오니바. 거기에 언제가? 오니바. 그럼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니바 했죠? 자, 정말로 오니바가 거기에 가자는 뜻도 되고요. 제가 아까는 어디 가자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 뭐 이런 뜻 돼요. 그냥 하던 걸 하자, 진행하자 뭐 이런 뜻도 돼요. 오니바 그럼 출발합시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아까는 alors 오니바 quand 됐죠? 자, 제가 3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같이. Voilà, comme c'est bientôt la fin d'année. J'ai pensé que nous pourrions fêter ça autour d'une bonne table. J'ai un copain de lycée qui vient d'ouvrir un restaurant sur la place du marché. Je pourrais lui demander de nous réserver la salle. En plus, je suis sûre qu'il nous fera un prix d'ami. Qu'est-ce que vous en pensez? Qu'est-ce qu'on ferait sans toi, Jacques? Alors, on y va quand? 됐죠? 잘 읽으셨어요? 너무 빠른가요? 자, 이게 3번까지 했는데, 그 앞에 잠깐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거 다시 중요한 거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에피소드 보시면, Je suis invité. 자, 자기가 초대받았으면 être 동사 쓰고요. 내가 초대하는 거면 avoir 동사 쓰셔서 복합과거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Je suis invité. 아, 어디 어디. 만약에 누구누구네 철수네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러면 Je suis invité chez 철수. 이렇게 하셔야죠. 누구누구네 집에 chez. 그죠? 자, 내가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J'ai. 자, 누구 초대할까요? Pierre를 초대했어요. J'ai invité Pierre chez mo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Cavalier는
partenaire, partner란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ccepterais-tu? 자, 이거 예의 바른 그 부탁이죠. accepterais-tu? 그 다음에 accepter de infinitif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je suis désolé de infinitif. 뭐뭐 해서 미안해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supporter. supporter 여기서 뭐라고요? 원래 뜻은 지지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supporter. 서포트 해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참다, 견디다, 뭐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je ne supporte pas. 그러면 못 참겠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e trouver. 자, trouver oui, notre cavalier가 아니라 se trouver 쓴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찾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se trouver oui, notre cavalier 하면 네가 다른 파트너를 네가 알아서 구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뉘앙스가.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번 정리하시고 두 번째에서는 Je ne sais pas trop 하면 뭐라고요? Je ne sais pas trop. 너무 몰라 이거니까 너무 잘 알지 못해 이거니까 뭐라고요? 확신할 수 없을 때 쓴다 그랬어요. 확실히 모를 때 그냥 머뭇거릴 때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quelque chose 다음에는 형용사 오려면 전치사 de에다가 남성형 단수 써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La mienne. 자, 소유 대명사였어요. La mienne. 너차면 어떻게 하죠? La tienne 하시면 되겠죠. La tienne. 자, 세 번째에서는 뭐 조건법 같은 거 지금 1, 2, 3번 에피소드에서 조건법 같은 거 정리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 특별한 표현은 없는데 자, 프리다미 뭐 이런 거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친구 가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프리헤조나블 이거 더 많이 쓰겠죠. 자, 깨스크 무정뽕스에 굉장히 잘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3번에서는 이 표현 잘 표시해 두시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깨스크 무정뽕스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피소드까지 했는데요. 오늘 내용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 정리하시고, 정리만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계속 읽으세요.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돌려보시면서 어떻게 발음했는지 확인하시고, 표현 꼭 익히신 다음에 다음 3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Merci, bon courage, à la prochaine.